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여기는 저희 열매마를 심어놓은 하우스입니다. 열매마 줄기들이 양쪽에 올라와 하우스를 덮었습니다. 그럼 열매마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어? 하늘에서 마가 떨어진다? 일반 마는 땅에서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마는 줄기에서 열매처럼 달려있습니다. 공중에서 열매처럼 달린다고 해서 하늘마, 넝쿨마, 우주마, 공기감자 등 별명도 다양합니다. 열매마는 불리는 이름도 여러가지이듯 성인 주먹 두 개만큼 큰 것부터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꽃도 피우지 않으면서 열매가 달리는 게 특징입니다. 열매마는 4월 말경부터 5월까지 심습니다. 열매마는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넝쿨이 뻗어 마디의 열매처럼 달리기 때문에 토심이 깊지 않아도 됩니다. 뼈대 하우스 같은 곳이나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곳에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줄기에 매달려 자라서 수확도 수월하고 톡하면 떨어집니다. 타작물에 비해 병해충이 없어 농약 없이도 잘 자라기 때문에 물에 살짝 씻어 그냥 드셔도 됩니다. 열매마는 수확 시기가 다가올수록 초록색에서 흑갈색으로 변하는데요. 그때가 수확 시기입니다. 열매마의 잎은 보기 좋은 하트 모양입니다. 수확은 7월부터 보통 8월 말에서 10월 말경까지 가능하고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수확하시면 됩니다. 열매마 보관 방법이 중요합니다. 기온에 민감하기 때문에 0에서 15도 되는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냉장고처럼 기온이 낮으면 냉해를 받아 썩기 시작하고 20도에서 25도 이상이 되면 싹이 트게 됩니다. 다른 작물로 예를 들자면 고구마처럼요. 그래서 종이로 감싸 종이상자에 담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드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심을 때까지도 잘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매마는 알려진 효능만 약 10가지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고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원기를 보충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동의보감에서 열매마는 몸이 허약하고 과로한 것을 보강하고 기력을 더하며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하고 심장을 좋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마도 그렇듯 열매마에도 뮤신 성분이 많은데요. 이 뮤신은 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를 깎으면 나오는 끈적한 성분이 바로 뮤신입니다. 그리고 열매마는 일반 마와 주 성분이 같은데 그중 칼슘이 3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 마와 다르게 햇빛에 노출이 되어 자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열매마의 주요 성분들은 열을 가하면 파괴되는 성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섭취할 때는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껍질채로 먹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마 껍질에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열매마를 생으로 섭취할 때는 점액질이 있기 때문에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생으로 드시기 힘드시면 건조를 거쳐 차로 드셔도 좋고 분말로 가공하셔서 드셔도 됩니다. 밥에 넣어 열매마 밥으로도 튀김이나 부침개 등 다양한 요리의 식재료로 쓰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들이 많다고 해도 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해주세요. 저와 함께 제가 농사짓고 있는 열매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괜찮은 시간이 되셨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작물에 관해 공부하고 재배해보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열매마 두 개 따가지고 집에 왔는데요. 아직 조금 덜 익었어요. 병충해 강하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농약 한번 하지 않아서 껍질채로 물에 씻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껍질에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농약을 하지 않아 같이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물로만 씻어주고 혼자 먹기에 한계는 양이 많습니다. 제가 손이 작은 편은 아닌데요. 열매마를 보시면 손과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자른 열매마 속살 한번 보시죠. 좋은 뮤신 성분이 미끌미끌합니다. 이렇게 직접 시골에서 재배하고 약을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상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열매마를 적당한 크기로 나눠 자르고 한 조각을 우유와 함께 갈아 보겠습니다. 혼자만 좋은 걸 먹는 게 많이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드네요. 열매마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열매마도 이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열매마 이벤트 하는 영상 올리면 많은 참여 해주세요. 농촌 브라더는 큰 욕심이 없고 시골에서 나오는 작물이나 재배하는 것들을 좋은 가격에 소비자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농부입니다. 직접 재배하고 채취하는 것들을 이벤트를 통해 나눌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이 만들어가며 소통할 수 있는 농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열매마와 우유와 저는 꿀 한 스푼을 넣었는데요. 열매마와 우유만 갈아도 구수한 맛만 나고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저는 단 걸 조금 넣어서 달게 먹으려고 꿀을 넣었어요. 요즘 믹서기 좋네요. 얼마나 잘 갈아졌으면 껍질이 안 보이게 갈렸네요. 잘 갈아졌는지 컵에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려진 색은 우유색에서 열매마 속 색으로 바뀌었네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짐이 느껴지는 한 잔이 완성되었습니다. 열매마 조각은 저녁밥 지을 때 밥통에 넣어서 먹어야겠습니다. 열매마를 자를 때는 연한 색이었는데 믹서기로 가는 동안 색이 아주 진해졌습니다. 우유는 시원했는데 믹서기로 갈았더니 미지근해졌습니다. 저는 미지근한 걸 먹는 것보다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먹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직접 심고 재배한 열매마 건강주스 시원하게 한 잔 먹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맛은 진하고 구수한, 그냥 구수한 맛입니다. 감사합니다.